이분은 정말 기대되는 분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죠. 성동갑의 전 서울시의원 김기대 당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차가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이시면서 일타 강사로 수고하시는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시니까 무죄가 확신하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9대, 10대 의원을 역임하고 중구 성동구 갑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 인사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엔 법대로가 유행입니다. 다들 톡하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법대로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갈등 조정이나 해결에 있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법대로를 먼저 외치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난 15일 사법부가 주저없이 정치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기술자로부터 이 세상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니,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법대로가 위협하고 무책임한 두 번째 이유는 법 적용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법 앞에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합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법대로를 외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해석의 다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백현동 땅 매각을 권유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꼈다. 그렇다 느꼈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여부가 아닌 감정의 영역을 문제 삼아 이긴 것도 아닌 패배한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 나라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거자에선 201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주가 조작이 시작된 그 시점 이후 자그마치 40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를 신처럼 모시는 대한민국 검찰은 법대를 외치며 오직 이재명 후보만 수사에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징역 1년이면 윤석열 후보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500년! 김건희 씨는 징역 몇 년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쉬움과 원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걸어와 다짐의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군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검사인 정권.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위에 여사가 훨씬 힘이 센 김건희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구 성동구갑위원회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앞장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